그 헬기 줄래? 그러면 나 이거 헬기로 칸나랑 칸나님이랑 유니님이랑 데이트권 줘. 1분. 헬기로 데이트 좀 할게. 1분씩. 뚝뚝끙. 우와 개고수. 야 그리고 혼자 사는 애가 뭔 침대가 두 개요. 아유 또 이거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또 여자 한 명도 데리고 올라.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 있나요? 제가 왜 살아생전. 멈춰지는 시간 속에 날 어둠 속에 비춰라 My love. 자 아 잠깐만 강재야 진정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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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아니 씨발 그냥 가차 없잖아. 봐주지 말자가 아니라 공격이 안 된다고. 나는 난 피해자야. 그냥 철저하게 서브에서 전기톱 살인마다 브랭! 헉! 칸나짱! 칸나짱 온기가 남은 따뜻해. 야 칸 보인다. 와 존나 잘 보여 칸. 이게 칸이지. 안녕하세요. 말도 안 돼 고개 저어도 칸나 쫙. 멋있지 멋있으세요. 하하 어때 번호 드릴까요? 약간 대바대 토크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번호는 안 받으시네. 자 완성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아 이쁘다. 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헉! 안녕하세요. 와 이거 맞... 훅! 와 훅, 지린다! 어때요? 아니 너무 예쁜데요? 뚜뚜뚜뚜! 헉!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깐나쫑! 고마워요. 알아봐줘서. 아 감사합니다. 예쁘다. 고마워요. 랜드마크네요. 그럼요 그럼요. 이쁘죠? 네 예쁘다. 여기 자주 봐줘요. 유니 것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네. 저 가볼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 성공했다. 나 성공했어. 아유 나 파밍하지. 너 왜 자꾸 꼬리 흔들고 있냐 여기서. 아 우리 집 우리 들어와봐. 아이템 딱! 줄게 아이템 줄게 들어와봐. 들어가면 뒤질 것 같은데? 어어어어어 너 간판이 이거 양심이 없구나. 내가 만든 그 쉼터에 칸나님 앉았다 갔어. 체온 남았어 아직? 아이 그럼. 야 어느 자리야 어느 자리야? 여기 앉았다 갔다고. 어 왼쪽 왼쪽 왼쪽. 아이씨 만세. 와 존나 이뻐 밤에.
봐봐. 그치? 안녕하세요. 트트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도박학고 스크랩도 다 없어졌습니다. 아. 저 신뢰가 많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보탬이 된다면. 네, 무조건 2배로 하고 올게요. 기대하세요. 아, 두 배로 화이팅. 네, 두 배로 하고 올게요. 유니 할 수 있어요. 어떡해. 나 이사 간대? 아, 그럼 나 진짜 목적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이사 가면. 어, 그거 지워놔서 어그로 끌려서 그랬나? 뚜뚜님이다. 쏘리. 나무나 계실까요? 기다려보세요. 1분만. 안녕하세요. 뚜뚜님. 빨리 들어. 뚜뚜님, 파카님이. 오! 뚜뚜님. 네네. 파카님이 말할 게 있대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건축물이 정말 아름다워요. 마음에 드셨나요? 네, 그럼요.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만드느라. 아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외람되지만 혹시 다른 것도 만드시나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총? 그리고 쇠? 아니 그냥 이제 여쭤본 거죠 그냥. 제가 PVP가 불가능해가지고 총을 안 만들었거든요. 고인물이시군요. 네네. 제약이 있으시구나. 아니 그러면은 실험삼아 만들었는데 흘릴 순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따 봬요. 네. 근데 나도 이거 파밍을 안 해가지고. 왜 이렇게 귀엽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네. 안녕하세요. 다주의 한 끼집쇼 촬영 중인데 혹시 촬영 가능하신가요? 네, 들어오실래요? 감사합니다. 뭐 자리 건 없지만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집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처음이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밖에 혼자 추운데. 살아가고 계시나 보네요. 네, 혼자 살아요. 세상에, 혼자 사시는 이유가 뭐죠? 친구가 없어서요. 세상에, 제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밥 줘. 뭐 먹고 싶어? 고기? 야, 친구 좋은 게 뭐야? 밥 좀 줘. 돼지고기 아니면 곰고기. 너 나 몰라? 나 돼지고기 아니면 안 먹잖아. 그래. 일단 2인분 천천히 먹어. 고맙다. 맛있어? 친구야, 물. 기다려봐. 물 봤는데. 천천히 마셔. 천천히 마셔. 뭐해? 물 어떻게 먹어? 입을 벌려. 물 넣어. 물통을 클릭해. 그러면 거기 먹기 나와. 그래. 잘하네. 좋다 친구야. 배불리 먹었어? 물통은 가져도 되는 거 맞지? 그럼. 그거 투트 에디션이야. 그래. 그래도 혼자 산다고 이거 침대도 없어. 집이 조그매가지고 침대 둘 곳이 없어. 침대요? 그럼 여기서 자면 포근해.
야 그래도 야 이거 등대교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거 좀 관리해야지. 아유 그 돌침대가 좋디야 그렇게. 야 그리고 혼자 사는 애가 뭔 침대가 두 개요. 아유 또 이거 결혼하고 거... 싶어가지고 또 여자 한 명 또 데리고 오려고 이거 좀. 아니 자고로 침대는 커야 좋댔어. 그래 퀸 사이즈 샀지. 아 그거 그건 맞긴 하지. 그건 맞긴 하지. 그래야 그래야. 어 야 그래. 근데 그 내가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혼자 하는 사람은 고인물이라던데. 너냐? 어 맞아. 어. 나, 야, 나 갈게. 어? 나, 야, 나 엄마가 밥 먹으래. 죄송해요. 어, 거리 혹시 그 있는 거 있어? 들고 있는 건 뭐, 아니 고기 밥값은 내야지. 나, 어, 네, 다 드릴게요. 아, 이건 이건 가져가, 이건 가져가. 아, 물통도 가져가고 아, 네, 천만 받을게 천만.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혹시 로스트 몇 시간 하셨어요? 14,000시간이요. 죄송합니다. 어 그래 어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어 깔아야지.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다음에 봅시다. 잠깐 악기가 들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내리는 게 좋을 걸. 이리야 이리야. 내리는 게 좋을 거요. 아 내릴게요. 하나, 내릴게요. 둘. 어, 내릴게요. 어 좋아요. 어우 어 얘가 좋네요. 아 오. 그럼요. 제가 얼마나 정성 들여 키운 말인데 이걸. 아 제 죄송합니다. 그 주인 없는 말인 줄 알고. 남 집 앞에 떡하니 이렇게 있는데? 어, 저. 아, 자연인 줄 알았어요. 아하. 자연으로 이렇게. 오, 혹시 원래... 뭐 원거리 무기가 있으세요, 혹시? 이거요? 아, 있으시구나. 그럼 가볼게요, 그러면은. 죄송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타레야. 예. 어, 아, 그, 교수님. 그 총 좀 줘봐. 저 이거 총이 한 자루밖에 없어요. 야, 이거를 바꾸자. 야! 마야 좋아! 들어왔어요. 아, 도둑 당했어. 야, 근데 타레야 너 때 말 뺏겼잖아. 빨리 총 내놔. 너 때 뺏겼어. 아, 예. 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타레야 괜찮아. 나 이렇게 받고 싶지 않아. 너가 정 진짜 주고 싶으면 줘. 내 압박 없이 아, 그냥 네가 진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줘. 아, 억지로 안 줘도 돼. 진짜로. 나 이런 거에 진짜 그런 사람 아니야. 아이, 아 고맙다. 그럼요. 제 순수한 호의입니다. 호의. 아 예, 그럼 혹시 예. 주는 김에 메디킷 좀 줄 수 있을까? 예 여기 메디킷도 드렸어요. 총에 플래시 있거든요. 예. 어 혹시 메디킷 두 개밖에 없니? 아 예 이게 이거. 아 그래. 어 그래. 어 고맙다. 좋은 도네. 수고하세요. 어 그래. 어 투투님. 이거 혹시 투투님 말 아니세요? 어 제 말이에요. 얘 왜 여기 있죠? 아, 제가 어디서 좀 지나가다가 많이 봤다 싶었는데 아까 그 말인 것 같더라고. 아, 이 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제가 그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이 말이 도망가길래 여기 꼈어요. 그 혹시 일단 주인 찾아드린 것 같으니까 전 가볼게요. 아니요, 삼십님. 수고하세요. 그 혹시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 있나요? 제가 왜 살아생전에 말을 벌써 말해요. 저 아직 젊은데요, 저. 제가 지금 프리패스 걸 끊어드리려고요.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저 투투님.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너무 착하시다. 아, 저 바빠가지고 저 가볼게요. 계세요. 네. 계세요. 뭐야? 나 배고파. 아 투투구나. 배고파? 일로 와봐. 너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 진짜 불쌍하다. 야 혹시 다유야 그 혹시 횃불도 있어? 나 횃불이 없어. 횃불이 없다고? 어 횃불 좀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 자 이거 먹어. 어 고마워. 어 맛있다 야. 달다. 어 맛있어? 어 달아? 어 달아. 횃불 잠시만. 어 나 앞이 안 보여. 나 지금 눈 멀었어. 야 나 횃불을 만들었는데. 어! 야! 야 미안해. 왜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아 미안해.
왜 너가 죽어 근데? 야 미안해. 너 뭐야? 야 미안해 너 미안해. 뭐야? 일어나 일어나. 횃불 네 밑에 떨어졌어. 횃불 너 들어 너 저거 너 들어. 나 안 보여 앞이. 안쪽에 있나? 잠시만. 야 어디 갔지? 아 진짜 이거 번거롭게 하네. 너 침낭 있지 여기에. 그래서 내가 방금 죽어가지고 너한테 횃불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네가 이거 고개 들이미다가 나 죽일 날 뻔해가지고 떨어진 거 아니야. 아 너 다시 태어났던 거였어? 만든 게 아니라? 어. 아 혹시 한 번 더 죽을래? 아 보내줄게. 너 이거 버려 먹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아 한번 해보자. 뿌려봐. 자자자자 뿌렸어? 먹었어? 먹었어? 아니 야, 바닥 뒤져봐. 바닥 뒤져봐. 아니 뭐야. 아니 나한테 던져야지. 나한테 던져야지. 어떻게 던졌냐. 너한테 던졌어. 아니 이거 어디 가는데. 아니 진짜 미친놈이야. 아이 뭐해. 아니 야 어디 갔어. 구석에 있어봐. 거기 있어봐. 아니 나한테 뿌려야지 바보야. 어 야야야야 이게 있네. 야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야 안 보이는데? 야 너 어디다 던졌냐. 너 몸에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 던져. 바로 없잖아. 어디 갔는데. 야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냐고. 야, 네가 먹고 햇불 복사하려고 지금 없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없어. 먹는 소리도 안 났잖아. 어디 갔는데 그러면 햇불이. 아니 어디다 던졌는데 너 진짜. 야 데려다줘. 뭘 데려다줘. 아 밤에 귀신 나와. 아 뭔 귀신이야. 아 이 진짜. 야 해 뜬다 해 뜬다. 아 해 떴다 해 뜬다.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야 호박 잘 먹을게. 가. 그래 행복해. 타레야 너네 집 어디야. 먹을 것 좀 주라. 아 고맙다. 예. 혹시 내가 너네 집 예. 그 보안 점검 갔거든. 네. 예, 너네 집 네. 혹시 지금 뭐 당하지 않았어? 달라진 거요? 어. 저 달라진 거 없는 뭐 같다. 그러면 너가 입고 있는 무장 나 줘봐. 그럼 내가 알려줄게. 예. 메디킷도 줘야지. 그래 그래 그래. 그 뭔 일이 있었냐면은. 예, 뭐 같겠죠? 예. 잠깐만. 아니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분 고인물 아닌가? 이 동네 사시나요 이제? 나 이분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그 사람 맞아요. 하하하. 어디까지 했어요? 총 만듦? 어 저 총 있죠. 총 만듦? 사실래요? 얼마예요? 장기 자랑. 저 그 도라에몽 성대모사 되게 잘한다. 어?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아! 쭈쭈야! 아쉬운데? 살짝 아쉬운데? 저 근데 걔는 진짜 개소리인데 들어보실래요?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진짜 개소리인데 이거는? 그쵸 그쵸 진짜 개같죠? 아니면 저 남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그냥 식당 목소리 약간 그런 이거 육수 목소리잖아. 네, 그럼 여기서 기다려보세요. 여기 집 짓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와 우와 개쩐다 쓰고 싶죠. 다른 고양이들은 막 네. 우와 진짜 도둑 고양이 보여드릴게요.
와우. 어때요? 와우. 와우. 진짜 같죠? 와, 동물의 신이시네. 와우. 이거 아니야. 와우. 와우. 이래야지 고양이. 와, 성깔 있어 보이네. 자, 그러면 이거 드릴게요. 이게 문명이야. 이게 과학이라고. 저 못 참아. 나 못 참아. 자, 한번 구경을 가볼까요? 어디부터 가지? 어머, 적대적이야. 와, 내가 먼저 봐서 먼저 꺾어서 다행이야. 먼저 못 봤으면 죽었어. 아유, 안녕하세요. 투투 안녕. 뭐야? 아, 너네 집 여기야? 투투야. 어. 그 헬기 줄래? 그러면 나 이거 헬기로 칸나님이랑 유니님이랑 데이트권 줘. 1분. 헬기로 데이트 좀 할게. 1분씩. 아, 칸나 저기 있다. M6에 지금 9번 패드에 있어. M6에 9번? 보고 있다. 5번 패드 쪽으로. 혼자 있어, 혼자. 알았어, 기다려봐. 칸나 쪽! 사장님한테 허락 받았어! 나 사장님한테 1분 데이트권 받았어. 에? 사장님한테 1분 데이트권 받았어? 어, 받았어. 자, 간다! 아, 이거 좀. 아니. 아니. 자! 잘 즐겼다. 넌 내려. 뚜뚜깡. 헉. 뚜뚜깡. 나니? 네가 떠네. 나 좋아 죽어. 야, 포대 뭐냐? 이거 너 거 아니야. 칸나 거야. 눈 떡들이지 마. 어, 칸나 좋아. 일로와, 일로와. 칸. 저기. 우리 집 전재산이야. 아, 아리가또. 칸나 오레시나. 이게 게임이지. 좋은 인생이었다. 칸나 짱. 이제 팀원들이랑 재밌게 즐겨. 아리가또 뚜뚜깡. 바이바이. 좋아. 투투짱. 아, 가불러지 아니에요? 투투짱. 뭐야? 그렇게 부르지 마. 칸나, 칸나. 아, 아, 뭐야? 로켓 갖고 싶다. 아, 나 이거 못 있겠어. 아, 어디가? 투투짱. 아, 아, 저리 가. 왜 불렀어요, 칸나짱? 투투쿵, 칸나, 로켓도 호신이나. 아하, 아예, 아,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뚜뚜뚜끈 다녀와요. 아, 아, 그만 올게요. 요. 야, 아카야, 나 왔어. 너 왜 이렇게 무자. 야, 아카야, 고맙다. 너가 진짜 생명의 어린이야. 야. 사랑해, 아카야. 조심히 가라야. 어, 조심히 가. 어! 와, 뚜뚜꾼! 아리가또!
좋아요. 질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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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억해줘. 질투나 질투나 당연하지. 뚝뚝끙. 뚝뚝끙. 입 밥. 아 나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갔나. 아, 맛있다. 어 유니짱. 안녕하시지. 안녕하시지 유니짱. 유니. 유니 1분 내가 샀어. 1분? 유니야 데이트 해야 돼. 여기서 밥나 먹을까? 안 돼 안 돼. 야 야외 데이트야. 자 유니짱 타. 아, 어 뭐야? 당신 뭐야? 당신 내려. 당신 내려. 유니짱 타 유니짱. 놀이기구 좋아해? 너무 좋아! 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때 왜, 어때? 왜, 왜. 우와 이런 거도 돼요? 이런 거 되지! 오! 우와 개구스! 자 가자 백더블링! 우리 죽는다! 오! 개 잘한다 와! 헤이빙이 그냥 다는 것도 어렵던데? 1분 데이트 끝났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와 근데 진짜 은정 은정 개 잘한다. 나 내 채팅 다 못 보겠다. 아 투투 행복해. 투투상 여기 방 한 줄게요. 헉! 저 여기 살아도 돼요? 투투님 엄지 엄지 뭐예요 방금? 아하 여기 출장률은 없으면 낙한다님이랑 둘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아 투투짱 나니 투투짱 여기가 더 넓어요. 아 그렇네 더 넓어요. 여기는 여기 7평이야 아 그렇네 너 좋다. 혹시 그 콘서트는 언제예요? 사짜한테 여쭤보셔야 될 혹시 끝? 콘서트 콘서트장 혹시 야, 투투야, 그 VIP석 내가 콘서트장 하나 만들던가 네가. 어 내가 완 나 자원 여기 다 줬는데. 다시 캐야지 어떡해. 아 여기 투투님 콘서트장 아래 농사장 있으면 더 대박일 듯. 농사요? 그그 그거 추장님이 하죠. 전 모르겠네요. 농사도 농사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모양은 이건데 반원이면 조금 오,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와 사람 많다 이거 부담되겠다. 저희도 야 사람 많은 거 약간 부담스럽겠는데?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난 대가나 때지만해 이것도 마루대쇼 멋있다. 아, 와! 정신 멈춰지는 시간 속에 날 어둠 속에 비춰라. 어둠 속에 비춰라. 아, 이 정도입니다. 지렸다, 지렸다. 반나 최고다. 반나짱 최고.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잘 부르셔요. 열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투투상 값이 갈까요? 네네. 날 데리고 가. 칼라상이 날 데리고 간다고. 가재 나보고. 나도 이제 이 롤인가? 같이 가재. 오빠. 저희만 안 쓰면 아주 좋겠는데요. 아, 명당을 야무지게 한번 봅시다 이거. 나 캐고 있어 내가. 나무를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나네 나네. 설마 서겠네.
소시지도 하세요. 와, 옥상에 벌써 다섯 명 현재 올라왔어? 아, 옥상에 다섯 명 현재 분파하고 있고, 레이드는 아직 전초 기지 이제 완성 단계입니다. 레이드 기지 지금 두 개째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개째를 완성은 못 지켰어요. 일단 하나를 완성. 3층짜리 터렛에 AK 박혀 있고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공성 측이 올 풀무장이 아니에요. 올 AK 그러니까. 들고 있긴 한데 저쪽 두 명이 지금 커피 캔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자원이 좀 모자랐나 봐요. 아, 아쉽습니다. 다 살짝 지금 모자른 지금 탭이긴 해 이거. 수성 측 창문 뭔가요? 이거 창문 다 거꾸로 달았는데 이거 뭐죠? 뭐 잘못 달았는데 이거. 이거 빌더 누군가요? 아, 이거. 이거는 피곤 이슈 하자. 아, 뺨 따고 한 대 맞고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지금 때 이거 약간 이슈가 있네요. 어, 지금 시작됐어요 로켓. 어, 로켓 박힌다. 니코 왼쪽으로 나무벽 뚫고 있어요. 포 두 발 총도 같이 쏴야죠. 저 총 이제 몇 발 쏘는지 부서지는 나무벽. 아, 볼을 쏘는 선택 뉴비시에요. 괜찮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요. 천천히. 자, 외벽은 뚫렸는데 더 이상 진입이 가능할지 아주 소극적이거든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아, 공성층 외벽을 또 뚫나요? 아, 밖에 나와서 비벼주는 판단 아주 좋아요. 뭐죠 이거? 한명 컷이에요. 불모자 하나 컷. 와, 이거 보통 판단이 아닌데. 아, 근데 이거 공성층 너무 아쉬운데요. 이대로 시간 주면 외벽 칩니다 이거. 계속 지금 포 지금 쑤셔 넣어야 되는데 이거. 외벽 치려고 일단 준비 중이에요. 이미 나와있어요 외벽 앞에. 저거 잔이 없어지면 이제 바로 봤거든요. 금방이에요. 아, 제 생각에는 공성측이 너무 아 뉴비씨가 지금 있네요. 이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 근데 수성측 인원 분배가 너무 잘 돼있어요. 그러니까 옥상 4명 창문 하나 마당 1명 바깥 교란쪽 2명 그리고 그 푸시 지금 바로 놓고 아 바깥 2명이 다 쓰고 있어요 밖에. 이거 이대로 끝나겠는데요 잘하면? 이게 저 두 명이 재문장이 불가능해요. 진짜 거의 먹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거. 포잡이 최소 4명 정도는 있어야지 지금 야무지게 지금 1층까지는 진입이 가능한데. 아, 말씀드리는 순간 공성 측이 잡았어요. 밖에 나온 사람 잡았어요. 저기 시체에다가 외벽 깔고 저거 먹으면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옥상에서 고속 로켓! 미쳤네 이거 그냥. 제가 배치가 너무 완벽해가지고 오히려 로켓을 얻어맞고 있어요. 여유보장도 이렇게 가져오질 못했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지금 포가 자꾸만 지금 땅바닥에 박히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 지금 자석이 있나요 저기 밑에? 내가 봤을 때 자석이 있어가지고 2대? 줄 끌린 것 같은데. 아, 그라운드 3댓! 어, 큰일 났다 이건. 조금 더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아, 맞았어요. 어, 이번에 어, 이제 맞았어요. 아 근데 저 뚫는 방향이 좀 아쉬운 게 저쪽으로 뚫으면 용광로가 지키고 있거든요. 용광로 때문에 또 이제 시야가 막히기 때문에 용광로가 포를 좀 막거든요 저러면. 자, 지금 톰슨 돌고 있어요. 와, 톰슨 일단은 백업한 원신 컷 아주 좋아요. 판단 지치기 보여주나요? 아, 에키 하나 컷! 불모장 하나 컷! 풀모장 전부 다 넣었어요 지금. 어, 에키 한번 버텨냅니다. 과연 커피캔? 와, 한번 더 컷! 이게 무슨 일인가요 멤버 톰슨 데빌드 다 죽였어요. 공선 올 대시에요 이거 지금. 올대 거의 끝난 걸로 보입니다. 수성 측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이제 시체 정리하고 있고 공성 측에서는 무장이 안 나와요. 아, 방복으로 반수로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헤드만 좀 다 뒤지거든요. 이제 방복 무장이라 방복 반수면 사실 AK한테 비비지를 못하거든요 전면사면서는. 그리고 집 위에 따비 있어요 지금. 네, 아 이게 아쉬운 게 공성 측에 스나가 좀 더 있었으면 모르겠을까. 이게 옥상이랑 창문층을 전혀 압도를 못해서. 맞아요, 저 지금 도레벽 요단강이에요. 저거 넘으면 뒤져요. 저 가면 죽는 거라서 어디 가지를 못해요. 저기 포는 멀리서 쏘고 있는데 저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도레벽을. 자, 지금 다시 시작된 포. 자, 포 두 발. 보통은 남의 벽이랑 포 두 발에 총 쏘면 깨지거든요. 총 한 다섯 발 쏘면은. 하지만 그런 이제 오더가 없나 봅니다. 일단 포를 한번 더 쏠 것 같으면. 아, 근데 이 공성 측도 지금 조금 고인물 분들 있지 않나요 그래도? 아하, 네, 고인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오더도 살짝 이게 없는 것 같고 글쎄요 무슨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자, 로켓 진짜? 다시 갑니다 일단. 외벽을 아, 로켓으로 깠어요 지금. 아, 이게 조금 아쉽네. 아, 고속 로켓 쐈지만 맞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 마당은 밟아봐야 되는데 말이죠. 본진에 일단 포 한 발도 못 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본진에 지금 기둥이라도 한 발 정도는 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래요, 그러니까 빗맞기라도 해야 집이 흔들리거나 그러는데 지금 아주 편하네요. 에이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뒤로 더 네킹! 또 다 죽이고 있어요. 또 무쌍을 찍어버리는. 네, 젖소 무장 네킹 출격합니다. 또 지금 배트 케이브가 지금 또 한 건을 하고 있네요 지금. 배치? 젖소가 못 봤어요? 반수가 잡나요? 하지만 반수가 너무 약해요. 잡았어요. 반소가 졌어요. 이러니까 반소가 AK한테 안 돼요. 너무 약해요. 세상에 이게 지금. 아, 먼저 다섯 발을 쏘고 있었겠지만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 설마 옥상에 지금 저거 두 분 아이돌로 유닛 칸나님 아닌가요? 그러면 두 분이? 아 우리 칸나인가요? 칸나짱. 아이돌로 지금 총 쏘는 아이돌로 우리? 너 지금 저는 이 발언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누구 칸나짱은 아니잖아요. 우리 칸나짱이지. 동생 뒤치기 역으로 하지만 제압당합니다. 저 바깥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누구죠? 저 크리스마스 산타 얼굴. 자 로켓이 날아가는데 옥상에서 날아가는데 아이고 그라운드 아이고, 컷. 아쉽네. 땅 죽었어요. 저게 저거리에서는 아 저거리에서 로켓 쏘는 거 아쉬운데요. 이거는 한산도 대첩에서도 이거리에서 안 쐈어요. 판옥선도 저쪽 못 쏩니다. 가까이 붙어야 돼요. 야 지금 돌멩이로 지금. 이거 그냥 거의 학살이에요 지금. 이전 처절하네요. 진짜 갈 때까지 갔거든요 지금. 이후로는 돌멩이로 쌀 거라고 진짜네요. 네, 원신 대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아! 말씀드리니까 수송측에서 로켓 들고 나왔어요. 포대 들고 나왔습니다. 240발이야 나왔어요 지금. 포대 들고 진격하나요? 아 사이드로 들고 있어요. 옆에 호위병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혼자 나가는 거 좀 붙어줘야죠 슬슬. 이거 근데 지금 볼트와 완벽한 케어네요. 투수나 에트가. 역시 우리 칸나 유닛짱인가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에이스예요. 아, 포잡이 아 정확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딱 지금 정확한 지금 안정적인 지금 포 라인이에요 지금. 네 안정적인 포 라인. 옆에 한두 명 붙어주면 아주 좋겠는데요. 창문 부서졌습니다. 근데 공성 측이 아 부서졌어요. 말씀드리니까 부서졌습니다. 아, 지금 부셔버리겠다는 건데요. 아 그것도 좋죠. 그것도 아 로켓 죽었어요. 보내 이래서 양옆에 붙어줘야 되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공성 측 지금 빨리 나와서 지금 벽 막아주셔야 돼요. 아 벽도 막아주셔야 되고 저거를 잡고 오히려 나가서 외벽을 치면서 회수를 했으면 완전 베스트인데 아 그것까지 쉽지 않았나 봐요. 그것까지 아 이거 지금 억굴만 치면은 다시 또 지금 포를 쏴야 되는데 아 근데 포가 회수도 안 됐네요 지금. 네, 일단 그 자리에 다시 수성 측 왔습니다. 두 명 이번엔 두 명이에요. 백업이 왔습니다. 아 든든한 스나이퍼. 괜찮습니다. 지금 거의 뭐 끝난 게 아닌가. 아, 제 말 들으신 순간 수상 측 마당 보이십니까? 아이 댐 마당에 뿌려놓고 있어요. 회수해가지고 회수적으로 아 따로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에요. 아 보기 좋습니다. 투투님 저기 보세요 지금 칸나님이 지금 손을 칸나짱! 칸나짱이 저를 들었어요. 칸나짱 사랑해요 칸나. 이거 유리 이게 나라죠. 이게 나라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제 아 목이 아파요. 아 유니 칸나 유니짱 역시 아이돌 이렇게 된 세상입니다. 팬 서비스까지 그냥 완벽합니다 이거. 네, 애간 전투 쪽에 플래시맨 있으면 사실상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너무 근거리 교전이기 때문에 아 오른쪽 다 나왔어요 그냥 이거. 네 다 나왔습니다. 사다리 가져왔나요? 지금 1층을 뚫은 게 아니라 사다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1층을 뚫나요 그냥? 1층 열렸습니다. 아 열렸어요 지금? 1층 열렸어요. 진입하나요? 아 원신 태어났지만 아 바로 이제 제압될 모습. 아 안에 무장이 없는 것 같아요. 3층에 올라가지만 제압될 것 같습니다. 아 지진이 나왔네요. 지진이 나왔나 봅니다. 끝이네요. 아이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았다. 아, 오늘 관전 포인트가 좀 많았어요 송사리씨. 아 오늘 그냥 그 교란조부터 그냥 팬서비스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었어요. 아, 솔직히 보기 좋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하네요. 그래도 이제 아무 탈 없이 사실 스트리머 서버는 이게 이제 언성이 오가는 것만 없으면 사실 해피엔딩이거든요. 이거 해피엔딩이에요. 그쵸 그쵸. 네 오히려 이제 이게 비교가 돼서 그렇지 수성 측이 너무 잘했어요. 공성 측이 못했다기보다는 네. 수성 측이 인원 분배도 그렇고 이게 오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밖에서 나와서 하는 교란조긴 한데 다 와서 쓸어버렸고 옥상도 전혀 샷발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고 마당에서 외박 다 쳐주고 전혀 맞죠, 밀리지 않는 모습 아주 좋았습니다. 수성 측이. 자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시지 유니입니다. 내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유니짱이 혹시 옥상에서 그 저격조 하시던 분 맞나요? 저격하시던 분.
네, 옥상에서 스노우바람. 아, 네. 저 옆에서 위에서 한 레이드를 봤는데 이 옥상 이 2인조 누구였죠? 네. 같이 있던 분이 칸나님이었나요? 칸나랑 처음에는 감블러님도 있었어요. 아, 세 명이 계셨는데 그 세 분이 적 스나를 네.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이게 적이 로켓을 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레이드를 막은 이유가 이 유니짱님이나 이제 칸나님, 아 그다음에 감블러님이 공이 한 50%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MVP를 이제 옥상조에게 드리는 바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칸나도 진짜 잘했어요. 아 칸나님도 아주 그럴 잘하셨고. 수 있어요. 아 유닉 MVP 잘하셨어요. 드리겠습니다. 특대 유닉, 특대 유닉 아주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이파이! 하카님 어디 계시지? 하카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우리 유니짱의 아까 팬서비스 아주 좋았습니다. 사랑스러웠어요. 하카님을 뵈러 가야 되는데. 팬서비스. 거의 이번 판 MVP 아닌가. 팬서비스 좋았다는 거죠? 아 그럼요. 팬서비스가 그 레이드 막은 만큼 아주 좋았어요. 아 유니가 더 잘했어요. 아 그거. 아니야 칸노도 잘했어. 두 분 다 잘하신 거죠. 혼자 잘해서는 이 레이드를 막을 수 없었어요. 저희 둘 다 열심히 했어요. 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유니 고생했어.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중요하지 않거든요.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잘했어요. 아 솔직히 말하면은 쉽다 쉬워. 하하 이게 쉽다고 느낄 정도면 아주 아 대눈뜨기시네.